자,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을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할 정치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팽팽한 대치 상황을 이어갔는데, 오늘 오전 국회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화와 평화적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끊어진 남북 대화의 즉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자, 이번 데스킹 주제부터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국 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정치권 저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국회에서 결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시위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 보시기에 온당할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하시는 일들은 최대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게 되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지금부터 꼭꼭 짚어볼 텐데요. 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거기에 고성모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는데, 욕설까지 막 네, 주고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짧게 나왔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들의 모습을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촬영을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심재철 의원이 특히 제일 먼저 나가서 저지를 했는데, 심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를 희화화하는 시도가 있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나 손 의원은 우선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지금 촬영한 이 영상을 촬영을 계속하고, 그리고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바로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죠. 지금 네. 손혜원 의원이 직접 올린 SNS 라이브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 본회의장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당의 김명현 의원이 사드 괴담송 반대 노래를 부르라 무대로 모신다면서 약간은 조롱하는 투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예전에도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주에서 열렸던 집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집회에서 이제 사드 괴담이 담긴 내용을 그 노래로 불렀다라고 해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무대에 손혜원 의원이 서 있고요. 지금 앞에 나가서 있는 의원이 표창원 의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북한 핵실험 그 다음날 규탄 결의안까지 처리하는 본회의장 바로 직전에 약간 국민들에게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많이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한국당 피켓 시위 네. 본회의장 앞에서 벌어졌는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하고도 또 고성을 또 네. 주고받았다면서요. 사실 원래 그 전에 같은 당에 있다가 바른정당으로 나와서 다른 당이 된 건데, 본회의장에 들어서던 하태경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또 이에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발끈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겼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아, 저보다 보수정당이면 대한민국 안 보는 생각이 왜 대한민국 보수가 죽었다고 하는지 좀 깊이 반성 좀 하라고! 당신들은 보수정당이 두번 죽이는 거야! 눌러봐. 야, 그냥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어올려,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어떤다고 보수를 입어올려? 한때는 한 식구였던 하태경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삿대질에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저렇게 대척하는 모습도 그렇고,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도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 북한, 핵실험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보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국민 여러분들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김광진 예. 전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저렇게 모든 취재진들이 카메라까지 들이대고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고성과 욕설을 받으면 저게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좀 납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도움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정진석 의원의 상황을 보자면 이게 좀 정제된 발언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입장은 그래도 정확하게 좀 밝힌 것 같은 느낌인데 정진석 대표는 조금 오버해서 하다 보니까 감정의 표출이 좀 심했던 것 같고 특별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장면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강병기 기자, 조금 네. 전에 본회의장 앞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삭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던 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네. 이번엔 저 직후에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또 고성을 외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이제 도중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이제 오늘 연설에서 사실 이전에는 이제 신세대 평화론이라고 해서 김정은도 신세대 평화론에 속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좀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연설에서도 소위 장마당 세대가 등장해서 주목이 된다. 이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인 자유를 꿈꾸는 그런 세대다라면서 이 장마당 세대와 이제 공동 그런 세를 이뤄서 좀 약간 대화를 하고 이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 결국 이 연설을 듣다가 본회의장 밖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 주장은 이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디 뚱땡이가 장마당 세대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뚱땡이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태경 의원이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이제 장마당 세대와 이제 그런 공감대를 이뤄서 북한을 변화시키자라는 추미애 대표의 취지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북한을 바꾸는 거는 힘없는 장마당 세대가 아니라 사실 김정은의 그런 의지에 더 크게 좀 현실적으로 달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이런 연설 내용이 좀 공허하고 사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뭐 아까 좀 SNS 보셨지만 하태경 의원 SNS에다가 좀 추가적인 예, 답을 내놓았는데 장마당 세대는 발육부진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어왔던 세대다. 김정은은 뭐 이 장마당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좀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교섭단체 연설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바로 추미애 대표는 그 연설을 통해서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연설 중에 무려 12번이나 대화를 언급했는데요. 추 대표의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자,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 여전히 대화를 강조했는데 저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기조도 맞는 건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현수 기자,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긴급 NSC 소집해서 회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렇죠. 응징을 지시했거든요. 이게 두 대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손발이 맞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아마 추미애 대표는 뭐 이 6차 핵실험이 있기 전에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우선 썼겠죠. 그리고 뭐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는 성명을 내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이제 북한과 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탄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온 것에 비해서 대화라는 단어는 12번이 나왔고 그런 차원에서 핵실험 바로 다음 날 이런 연설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면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일제히 다 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김강진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인이 안 맞은 걸까요? 연설문.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앞에 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단어의 두 가지를 혼용해서 지금 활용하시면서 좀 개념 파악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미애 대표의 연설문에 정확하게 보면 장마당 세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말할 때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의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세대, 김정은 신세대라고 이제 통칭했던 것은 그 전에 이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냉전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신세대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김정은을 보고 장마당 세대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혼용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트위터 글은 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대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최고의 응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또 정확하게 보자면 NS 회의에서도 군사적인 응징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는 안보리의 결의라든가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라.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추가 도발에 대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당장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과 예를 들면 지금 여당 대표가 말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NSC 상황을 얘기하면서 베를린선에서 얘기했던 기조보다는 앞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화 쪽보다는 대응, 군사적 조치에 더 무게를 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큰 것 같은데. 군사적 조치도 병행해서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군사적 조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추미애 대표 거듭단 전설 이후에 각 당들이 합의해서 국회 결의안을 냈습니다. 네, 그 결의안에도 대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죠. 바른정당도 같이 동의한 것입니다. 각 정당들이 동의를 했다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MBC 사태 때문인데요. 대신에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오늘 홍준표 대표도 강하게 여권을 비판했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했던 말인데요. 홍 대표가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됐다며 청와대 참모들을 탓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이는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엽 주사파 안보 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안보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 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 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김강진 위원장께 제가 직접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 예. 영상 준비했었는데 홍준표 대표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청와대 참모진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론을 좀 한번 제기해주세요. 뭐 야당 대표시니까 그런 비판은 하시겠죠. 그런데 본인의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4개월 된 정부인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물론 정부라고 하는 것이 취임 당일날부터도 모든 책임과 이런 것들을 져야 됩니다만은 네. 4개월 된 정부에게 지난 9년간 10년간 해왔던 보수 정부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건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미는 것이 맞는 것이냐 좀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야당은 아마추어 같은 여권의 대응을 탓하고 있는 형국이고 여권은 반대로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지금 MBC 사태로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선언했는데 이 사태가 언제까지가 가게 되는 겁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밝힌 거는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국정감사 때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이콧을 시작할 때 이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보 상황에 또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으나 우선 안보 관련 상임위는 들어가기로 했지만 그 이외에 보이콧은 전면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홍준표 대표 뭐 고심이 좀 되긴 되겠지만 현재 지금 대여 투쟁이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보이콧을 바로 풀 것 같진 않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님. 예. 이렇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대치하는 여야 모습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다행히 뭐 자유한국당 외교 안보 분야만큼은 참석을 하겠다, 국회의에 참석하겠다 하지만 이게 손발이 맞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실 뭐 야당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회도 할 수도 있고 뭐 국회 투쟁도 할 수도 있는데 나가는 것도 명분이 필요하고 들어오는 것도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금 명분 없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출구 전략도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뭐 구속도 아니고 체포영장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고 차라리 지금과 같은 이 안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정치적 핑계로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해결해야 될 것, 하셔야 될 것이고, 국정감사 말씀도 했습니다만 사실 국정감사는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의 그렇죠. 장이거든요.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당의 모습을 정상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